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 범죄, 득표수 조작이라는 그런 범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계속되게 되면은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 함께 책임을 져야겠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도 책임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었던 국힘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도 각자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거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 특히 조선중앙동화가 짊어져야 될 책임은 참 클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다 오래 살기 때문에 자신의 노년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될 텐데 어쩌면 그렇게 그 거대한 악에 침묵하고 은폐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참 불가사의하다, 이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언론과 부역자들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연하게 6월 6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설을 보던 중에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하게 되면은 저항의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 사설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참 사람들 일단 수준이 낮다. 두 번째, 일어난 사실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이 칼럼을 쓴 논설위원회라는 양반은 자식들이 없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6월 6일자 동아일보의 사설 제목은 근사합니다. 선관위 의혹, 감사원 감사 공방 접고 수사로 규명하면 된다. 이 칼럼이 아마 논설위원이니까 지금 50대 중후반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근사하게 시작했지만 결론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대부분에서 근거가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선거관리의 문제까지 파헤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 소꾸리 투표 사태가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 선거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정 선거론자들에 의해 소모적인 논란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게 동아일보 논설인 겁니다. 사설. 동아일보 사설 수준이 이건 겁니다. 기가 찹니다. 동아일보 여름 사설 수준이 지난해 대선에서 선관위의 소꾸리 투표 사태가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거관리 문제까지 파헤치고 싶는 세력이 있다. 선관위 선거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정 선거론자들에 의해 소모적인 논란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사설은 통상 익명으로 이렇게 거론되기 때문에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연령층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동아일보의 논설위원들은 50대 중후반 인물이 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책이 여러분들 뭡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투표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들 왜곡했는가를 낱낱이 숫자로
입증한 여러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누굽니까? 노태학과 박찬진 한 사람은 명목상의 선관위 위원장, 한 사람은 여러분들 실무 여러분 총책임자가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왜곡했는가를 낱낱이 이런 입증한 책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1권 총론, 2권 3권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상당의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힌 책입니다.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밝혀진 그냥 세상에 낱낱이 밝혀진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여러분들 사설 수준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냥 기가 찬다는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야, 이 언론계에 있는 양반들 진짜 대책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선관위 소꿀이 투표 사태에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 어렵다. 다 이런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2건 3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것이 다 여러분들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왔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엉터리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거 부정 사례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게 김남국 사례지 않습니까? 동 단위에서 몇 표를 도둑질했는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 경기도 안산 단원을의 4.15 총선에 김남국이 박순자로부터 어떻게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그냥 바꿨는지가 그냥 여러분들 동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안산 단원을의 고잔동 김남국이 2304표를 받았고 관내 사전투표가 박순자가 1403표를 받은 겁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고잔동 관내 사전투표가 다 어떤 숫자입니까? 조작된 숫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순자가 받은 100장당 30장을 도둑질한 420.90표 그 421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받은 선관위 발표 득표수 2304표에서 421표를 빼면은 김남국이 사전투표 조작 이전에 받았던 진짜 득표수 1883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순자가 1403표를 받았던 선관위 발표 득표수는 이게 다 조작된 숫자지 않습니까? 박순자가 421표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1403표에다가 421표를 대주면 1824표가 나옵니다. 1824표가 박순자가 사전투표 조작 이전에 진짜 득표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동별로 여러분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나 도둑질을 했는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얼마나 도둑질을 했는지 거소선상투표는 얼마나 도둑질을 했는지 국외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가 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장의 표에 거소선상 관내 국외부재자 투표 그다음에 여러분들 안산시 단원을의 동 9개에서 일어났던 모든 조작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밝힌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종합하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3,505표를 이런 훔쳤고 박순자가 3,505표를 이런 빼앗겼고 그래서 박순자가 3,358표를 진짜 이겼는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여러분들 김남국을 당선자로 만들어줘가지고 금배지를 여러분들 달아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3,505표를 훔쳤으니까 여기 나오네요. 박순자가 이런 빼앗긴 총 득표수가 3,505표라는 게 딱 나오네요. 그 3,505표를 어디서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세하게까지 이름 다 분석이 끝났는데 대한민국의 이름들 동아일보가 순국 선제를 기리는 6월 6일 날 한충일 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는 확정 판결을 했지만 대법관들이 다 도둑놈들이었지 않습니까? 천대엽, 조재현 다 도둑남들이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왜곡됐는데 그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판결문에 적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성한 놈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한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세상의 이름들 완전히 다 드러난 그런 범죄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은폐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다 남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것은 언론과 부역자를 다뤘지만 나라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자, 여러분, 어떻든 노태학과 박찬진이 치른 첫 번째 조작 작품인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를 낱낱이 분석한 도둑놈들 5권 5월 30일에 손을 보였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켰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뭐 노예로 사는 거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